위한 노래를 해. 아, 아, 아. 더 쇼 첫 방을 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네, 왔는데 저희가 쓰던 대기실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여기가 굉장히 좀 유명하시고 좀 이렇게 좀 인기 많으신 분들이 쓰는 대기실인데 저희가 그런 대기실을 쓰게 됐어요. 빅톤 장난 아니죠? 빅톤이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 항상 이렇게 밤에 막 투표하자고 팬카페 올리는 거 봤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병찬이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만 봐도 우리 병찬이의 반반쇼 제작진분들께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 이렇게 1위 후보 만들어주셔서 고맙고요. 1위가 되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1위 후보라서 일단 이 자리도 되게 좋은데 어떤 느낌인지 몰라서 솔직히 아직은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지 않을까요? 감정이 좀 박한 사람이라 제가 울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지켜봐 주세요. 감정이 좀 박한 사람이라 제가 울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지켜봐 주세요. 감정이 좀 박한 사람이라 제가 울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지켜봐 주세요. 병찬이가 이제 반반쇼 촬영을 끝나고 딱 들어올 때쯤에 이제 생일 초 꽂힌 비빔밥을 준비했는데 성공적이었어요. 무난했고요. 아주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거의 다 먹었어요. 배고프다고 마치 안 먹었다고 밥을 다 먹은 거 뿌듯했습니다. 진짜 많이 먹었어요. 1위 후보라는 거 자체만으로 진짜 저희는 진짜 믿기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건 다 엘리스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희의 노력도 있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1등을 하면은 진짜 너무 좋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후보라는 건 직거 그거만으로도 이번 앨범 낸 거 자체로도 그냥 너무 많은 걸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오니까 이렇게 저희가 더쇼 1위 후보에 올라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대기실도 무대랑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엔딩 무대까지 서게 되었어요. 아 이게 참 진짜 이번 컴백으로 통해가지고 되게 많은 걸 처음 해보는 경험들이 되게 많네. 오늘 제가 후빅에 올리기는 했는데 병찬이는 아직 몰라요. 제가 오늘 지금 집에 병찬이에게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별건 아니에요. 금감할 때 좀 괜찮네. 금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예술선수가 얼마나 좋다고 그러냐. 네,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어제 먹어봤을 땐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살면서 꼭 한번 받아보고 싶은 케이크 피자 케이크 포테이토 피자. 원래 막 뭐야 막 하잖아. 승식이 형이 재미없게 케이크를 사자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승식이 형한테 무슨 케이크냐고 너무 식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딴 거를 사자고 다 재밌거나 막 그런 거를 사자고 해가지고 비빔밥을 산 거예요. 스케줄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 오늘 하루가. 그래도 오늘 즐겁게 스케줄 끝내고 또 오늘 시간이 생기면 그때 재밌는 거 하러 가요. 생일 축하해요. 드디어 저희가 이제 항상 서브곡으로 컴백 첫 주 때 이제 뉴월드를 뭐 선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되게 좋은 기회로 이제 풀 버전 뉴월드를 더쇼 무대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누구세요? 아 병찬이군요. 네 병찬이. 네. 오늘 뉴월드 풀 버전 하잖아요. 네. 어떠세요? 풀 버전 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줄 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그건 네. 사실이에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좋은 날이니까요. 오늘은 바로 병찬이의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Bro. Bam. 엔딩 무대를 어떻게 장식할 생각이죠? 엔딩을 장식하죠. 네, 저도요. 네. 엔딩을 화려하게 장식해볼. 네, 마지막 저희가 마지막인데 저희가 엔딩은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이라 조금 뭔가 신기하기도 하지만 뭔가 조금 선배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서 좋네요. 엔딩도 해보고. 그러니까요. 에이.
이만 전 준비해보고 가볼까. 바로 여기는 벌써 아니 벌써 2주차 음악중심 대기실입니다. 벌써 아니 벌써 2주차. 아 오늘 솔직히 어제 팬사인회를 하고 그나마 활동 중에 그나마 제일 많이 잔 게 오늘이어서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파이팅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 팬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벌써 2주차인데 이렇게 2주차에도 많은 분들이 와줬다고 들었어요. 뭐 추운데도 밖에서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그에 보답하는 걸로 정말 열심히 무대할 테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마지막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중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2주차인데 지금 굉장히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지금 8시 40분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한 7시 좀 안 돼서 왔어요. 한 6시 반 좀 넘어서. 오늘 사실 비교적 많이 잔 날이에요. 4-5시간 잤어요. 비교적 많이 잔 거예요. 앨리스들이 또 보면 여미라겠죠? 다음번에 그 찰강임에서 오는 거예요. 여며 완전 맛있어. 저 고기만두 되게 좋아해요. 김치만두 맵고 고기만두 전 단무지 좋아해요. 고기만두랑 라면 먹어 맛있는데. 라면 비빔면 비빔면 한세가 끓여준 라면 먹은 지 오래됐다. 난 라면 끓인 지 오래됐어. 요즘 살이 쪄가지고 가끔 각도를 신경 써야 되는데 요즘 뭔가 살이 찐 것 같아가지고 불안하고 있습니다. 엔딩이 잡힐 때. 그래서 일부러 이러고 있어요. 최대한. 요즘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하루도 한두 끼 정도 먹고 있는데 너무 안심하고 먹었다가 조금 얼굴에 살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분들이 보기 좋다고는 하는데 뭔가 카메라에서는 예쁘게 잘 안 나와가지고 다시 다이어트 해야죠. 음중 전홍을 하고 생방만 남겨두고 있는데 아침부터 또 일찍 와주신 엘리세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요즘 사는 게 정말 빨라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생방도 뭔가 또 멋있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팬사인회에서도 또 멋있게 보여줄 예정이니까 생방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생방 기다려요. 아디오스. 허리가 아니라 저희는 이런 거에 너무 무뎌져서 그래요. 우리 운동을 다시 해야겠어요. 너무 약해진 것 같아. 형 어때? 약해져야지 집에 오자. 강해집 시즌. 오늘 제가 산호학을 끝나고 말을 잘 안 했어요. 왜냐면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입술에 땀이 맺혀가지고 이렇게 팍팍 터지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제가 계속 수빈이 말하라고 엉덩이 이렇게 툭 쳤는데 제가 말을 못 했어요. 말을 안 하길래 아 수빈이가 뭔가 말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내려와서 들어보니까 땀이 너무 많이 나서 팍팍 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앨리스 여러분 팍 이렇게 될까봐 마이크 또 죽을까봐. 네. 아침부터 이 주말 토요일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만큼 엄청 열심히 춤을 췄거든요. 그대로 했는데 또 기분 좋게도 어떤 분이 오늘 수빈이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부서지진 않고요. 그냥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 열심히 하는 빅톤의 수빈 승희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야. 멋있다. 멋져. 나 저 혼자 할까요? 저는 멋있는 표정으로 멋있는 수빈이를 따라하겠습니다. 그거 할 줄 알았어. 저는 멋있는 승식이 형을 따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렛츠고! 생방 또 렛츠고 고나리 감자.
잘 봤어? 아, 오늘이 주말인데 분명 우리 엘리스 분들이 오늘 아침에 좀 늦잠을 잘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좀 여유를 보내시는 엘리스도 있을 거고 다양할 텐데 오늘 이렇게 생방송 분명 챙겨봤을 거예요 우리 엘리스라면 그쵸? 오늘 무대 이뻤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 주 막방인데 내일 인가도 많이 좋아해주고 밥 맛있게 먹고 아프지 말고 점점 내가 말하면서 기운이 없어지냐 아무튼 2주차까지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막주까지 우리 파이팅 해봅시다 파이팅 너무 많이 파여있나 오늘도 2주차 응중 마치고 이제 내일 이제 2주차 인가인데 이제 2주차 마지막이라 볼 수 있죠 인가가 이제 내일 드디어 2주차에 종지부를 찍는데 저번 주에 벌써 인가 한 게 엊그제 같아요 그래서 시간 너무 빨리 가고 아쉬워요 그래서 시간 너무 빨리 가서 네, 근데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가는 만큼 최대한 후회 없는 무대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2주차 응중 2주차 인가 아이고 아이고 뭐야 땅이 흔들렸어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네 제가 방 지금 막 인기가로 도착했습니다 시간 한 지금 한 1초 1.5초 걸렸나? 1.3초 걸렸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옷도 갈아입는데 별로 안 걸렸어요 역시 순간이동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2주 마지막이에요 2주차 마지막 인기가요 아주 화려한 그 장식을 화려하게 장식을 할 생각이고요 오늘 또 저희가 또 약간 골드 상입니다 앞에만 멤버들 다 이렇게 골드 하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라고 그런가 봐요 오늘 인기가에서 2주차 화려하게 장식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어디죠? 여기는 바로 인기가요입니다 벌써 2주차 인기가요인데요 네 어때요? 오늘, 소감이 어때요? 아 오늘 이제 2주차 인기가요 마지막이잖아요 다음 주가 또 이제 저희 막주예요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벌써 저희 3주가 되게 짧을 줄 알았는데 진짜 짧네요 너무 짧고 네. 오늘 보고 싶은데 다들 소감이 어떤지 궁금해요 다들 엘리스 여러분들도 우리 딸기 우수 저는 이제 오늘이 이제 또 마지막 산호기시 될 수도 모른다고 생각해 오늘 제가 열심히 하려고요 그럼요 평소에 또 열심히 하는데 오늘은 특히나 더 마지막 산호 같이 열심히 할 테니까 왜 잠궈요? 아 지금 아 계속 여기로 보는 것 같아서 잠그고 있어 아, 보지 말아요 우리 딸기 공주 오늘 막주가 다가와서 슬퍼요? 네 슬퍼요 딱 저도 말고 딱 한 주만 더 저도 말고 딱 한 주만 더 하고 싶어요 아무튼 저희 이제 벌써 2주차인데 다음 주가 이제 막방이잖아요 네. 벌써 실감은 아직 안 나는데 다음 주쯤에 또 우리 여러분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저희 산옥할 때마다 와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여러분 진짜 오늘 산옥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많이 사랑합니다 일스 와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비토뉴스입니다 네. 좀 더 봐요 같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 남은 한 주도 같이 열심히 해요 알겠죠? 약속 안녕 갔다 올게요 이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인기가요 2주차에 왔습니다 2주차에 왔는데 오늘 또 산옥이에요 오늘 인기가요도 산옥인데 우리 앨리스 또 일찍부터 이렇게 산옥 응원해주러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다 비오는데 우산은 챙겨왔는지 모르겠네 우산 챙겨왔어야 돼요 여러분들 또 밥도 안 먹었겠죠? 밥 먹었어요 물어보면 아니 라고 얘기하겠죠? 우산 챙겨왔어요 여러분 피 다 맞았어 라고 얘기하시겠죠? 여러분들 진짜 우산 꼭 챙기시고 밥도 꼭 챙겨 먹으면서 저희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안 그러면 저희 힘을 얻을 수 없어요 앨리스가 힘을 얻어야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알겠죠? 더웠어요 땀이 진짜 많이 나고 저희 지금까지 나온 안무 중에 저희가 하는 안무 중에 제일 힘든 게 이제 그 뉴월드거든요 어떡할까 이걸 살짝 안에 나신데 살짝 벗을까 말까 하다가 나 몸이 아직 안 좋은데 좀 또 보면 또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다가
치토스. 타리실, 타리실. 타리실, 타리실. 보수적, 보수적. 보수적, 강제 보수적. 어제 팬들이 이렇게 하다 온몸으로 막는 보수 남자 이런지. 그랬는데 잘 성장했어요. 리피팅 쌤께서 더 해야 돼. 리피팅 쌤께서 요즘 못 갔잖아. 뭐 집에서 하고 있잖아. 집에서 낑낑 돌이죠.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보기 좋다. 되게 다이어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되게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운동도 해가지고 보기 좋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아질 겁니다. 승식이 형이 더 몸짱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상에 비밀이 있어요. 그쵸, 수빈이? 의상에 비밀이요? 네. 오늘 의상에 비밀. 수빈이와 저의 커플 귀걸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대로 둬. 그대로 둬. 오랜만에 머리 많이 깠네요. 오늘 좀 깠어요, 오늘은. 이유가 뭐예요? 오늘이요? 형아, 얼굴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그럼요. 오늘 뭔가 머리를 아까 내렸는데 뭔가 성에 안 차서 오늘 올려버렸어요. 약간 성에 안 차서. 오늘은 비도 오고 이랬고 우중충하니까 우리 앨리스키드 기분이라도 좀 내 시원한 이마 보고 좀 시원해지라고. 비 오니까 우중충한 이마가 시원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이마를 활용한 애교 한번 하시죠. 좋네요. 그쵸. 수빈이 오늘 왜 머리를 내렸죠? 저 항상 내립니다. 아, 항상 내렸다? 살짝 여기 보이는데. 항상 이런 머리 있었는데. 그러면 항상 귀여운 얼굴을 보여주면서 항상 귀여운 애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할 건데 형 네. 저한테 관심 없죠? 아, 장난으로 한 거지. 제 파트 가사도 모르잖아요. 알지. I will be your right place. 난 언제나 right there. Yeah. Right there. Yeah. 자, 항상 귀여운 우리 수빈이의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 뿌잉 뿌잉. 놀고 하면서 왜 형 머리 때리냐? 이 녀석 잘하는 걸 어떻게 알았죠? 시술은 왜? 어제는 그냥 진짜? 아, 뭐야? 넘기면 안 된다. 더 심각해져. 여기 시술인데 여기? 잘 두려워요. 가끔씩 이렇게 의상으로 잘 펄럭펄럭해서 보이긴 하는데 아, 군살이 없게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어요. 오늘 끝나면 맛있는 우리 앨리스의 소프트 도시락을 먹을 생각에 어서 오늘은 먹을 수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하나, 둘, 셋. 좋아. 에스 파이팅! 아직 스트레칭이 다 안 끝났어. 가실까요? 형이 얘기했지. 숙소에서만큼 해달라니까. 사람 많은 데서 우리 이럴 수 많아지. 이제 생방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방에는 팬 여러분들이 몇 명 정도 들어오셨나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래도 제 팬분들은 항상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텐션이 좋아서 뚫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 생방도 굉장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갑각류 알러지 있어서 조개 이런 걸 어패류를 잘 못 먹어요.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애들마다 다르게 저는 오히려 고기, 갈비를 많이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세심한 배려 굉장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맛있었고 또 이렇게 또 든든하게 먹고 나니까 힘차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보여주고 있네, 지금. 수빈이 눈 밑에 반짝이 한 거 보세요, 글리터. 너무 이쁘죠? 좋아요. 오, 눈 무섭게 뜬다. 형아 같이 뜨네, 형아 같이.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팬분들께서 제가 못 먹는 걸 고려해 주셔가지고 해산물 같은 거 안 넣으시고 고기만 넣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최고! 이제 생방에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하시고 또 생방에 들어와 주신 팬분들 정말 감사하니까 이렇게 와주신 만큼 전보다 더 멋지게 화려하게 그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니 2주차도 클리어! 고맙습니다! 안녕! 땡큐!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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